프랑스의 작가 한 사람이 세계여행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을 한번 내가 깜짝 놀라게 할 기행문을 책으로 엮어봐야지. 근데 막상의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진귀한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쓸 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뭐 특별한 게 있나요? 편집장에게 큰 소리친 것이 걱정이 슬슬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런저런 과장을 섞어가지고 출판사에 송고를 했습니다. 원고를 받아본 이 편집장이 와 흥분을 했어요. 즉각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에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매일 꼬랑지로 주인의 구두를 닦아주는 그러한 효성심 있는 충성스러운 강아지 뭐 이러한 내용도 있고, 남자들이 그 젖을 짜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젖소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재밌고 신기한 그러한 내용들을 과장 뽑으려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반응이 좋고 신기하게 여기고 막 아주 호평이 이어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어때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이어서 기행문을 시리즈로 계속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보는 독자들이 나중에 이상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거짓말 아니냐 하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작가와 출판사 모두가 거짓말쟁이로 딱 낙인을 찍혀버리고, 작가도 그렇고 이 출판사도 그렇고 아예 그냥 출판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거짓이다, 지나간 2000년의 장구한 세월의 검증, 여러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분과 얼굴을 얼굴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 밧모섬에 유배가 된 요한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부활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무수한 우리 역사상의 크리스찬들이 다들 이날을 기념하고 이 부활주일마다 예배하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부활주일 지키는 거죠. 진정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4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내부의 장기가 이게 다 괴사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하고 또 이 장 부분도 이게 다 썩어가지고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이 염증이 계속 번져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열어놓았던 이 복부 부분을 닫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모진 고생을 하셨어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 간에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번 부딪혔다가 이 회복이 된 간이기 때문에 약해 있었는데 이게 막 독감 걸리고 막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염증이 재발을 한 겁니다. 막 몸이 막 덜덜덜 떨리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이 간이 문제가 생겼다. 중환자실로 이제 옮겼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압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저혈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말단으로 혈액이 순환이 안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10개씩이 이게 다 새까맣게 괴사를 하면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결국 유언 한마디도 남기지 못하고 제가 설교하던 그 시간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제 주일에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 가슴이 이렇게 징하게 저려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과 부활을 생각하면
아무리 고통을 받았고 아무리 그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참 괴로움을 겪었어도 저희 어머님 지금 하늘에서 주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억울함이 이게 다 봄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 모든 아픔이 다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이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모든 이의 동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께서 죽음을 깨고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 언젠가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뵙고 대화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야, 세상 사람들은 이 모진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 하에 예수 믿던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정말 비참했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난이 있었죠. 사회에서 완전 내장당하는 겁니다. 재산 박탈당하지요. 인간관계 다 끊어지지요. 이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맹수와 싸우며 죽어가는 겁니다. 상거래를 못해요.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식료품도 살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 666 이거 마크 받으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정말 이게 어떠한 뭐 바코드 뭐 이런 음모론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이와 섬기지 않는 이가 이렇게 쫙 나눠지는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들은 가장 인생에서 불행한 사람들이다. 왜? 아, 이 땅에서도 고난과 고초를 다 겪고 겪을 만큼 겪고 아, 죽었더니 부활이 없어요. 이게 무슨 허탄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은 여러분 실제합니다. 아멘? 부활은 실제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힘겨워도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활은요,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또 증명해야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합리와 이성은 단지 알려진 세상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북극과 남극에 떠 있는 그 거대한 빙산을 보세요. 거대하죠. 그러나 그 드러난 부분도 물 밑에 잠겨 있는 부분에 비하면 여러분 한 귀퉁이에 불과한 것이지요. 부활을 포함한 영적인 진리는 초과학, 초합리, 초이성에 속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지요.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지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하는 일이 되어버린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과 영적인 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좁고 한계에 차 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성과 과학, 이것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의 차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증명이고 부활을 일으킨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일어서게 해줍니다. 다시 시작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주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은 아무리 여러분 뭐 예년에 비해서 온화하다 해도 그래도 겨울은 혹독합니다. 춥습니다. 나무가 이파리를 다 떨구고 오들오들 떨면서 그냥 그 뼈만 남은 것과 같은 앙상함, 저 안에 생명이 있을까 싶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고 봄이 찾아오니까 그 봄의 생명력이 들어가 나무들이 다시 파랗게 그 연두색 너무너무 예쁜 색깔을 띠면서 지금 온 산야를 덮어가잖아요. 또 그 가운데에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어떤 절대 절망에서도 우리는 부활신앙 때문에 절대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오늘 그 부활의 첫 순간을 설명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4개월 후에 군대를 갔습니다. 4개월 후에 입대 얼마 전부터 밤에 이렇게 새벽에 자다 보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뒤척뒤척 하다가 눈을 잠깐 떠보면 제 아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흑흑흑거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남편 군대 간다는 거죠. 입대하기 전날에는 제 아내와 함께 이발소에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스포츠로 머리를 그냥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 따끔따끔한 그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내와 함께 그 냉면집에 가가지고 냉면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아내를 2년 동안 고생을 시킨 남자입니다. 결혼 28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제 아내에게 쥐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전투경찰이에요, 저는. 근데 이 전경들은 한 달에 이틀씩 휴가를 꼬박꼬박 줍니다. 이틀씩. 그러면 한 달 만에 저는 이제 손으로 꼽는 거예요. 며칠 남았다 하면서. 한 달 만에 이제 휴가를 이틀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그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 그냥 심드렁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한 달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정말 제일 중요한 말들, 제일 필요한 말들, 그 얘기를 하고 꼭 가고 싶은 곳을 같이 가고, 주로 이제 뭐 대학로 마로니해공원도 가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먹고 싶은 거 정말 생각했던 그거 이제 가서 막 먹고 막 그러는 겁니다. 꼭 중요한 거.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첫 일성, 평안하냐. 근데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말은 이게 헬라어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 저에게 부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부활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인들은요, 그동안 그렇게도 따르고 사모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그것뿐인가요? 슬픔과 고통이 이미 이 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두려움도 가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인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리스천들도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나사렛 도당을 다 뿌리를 뽑아버리리라. 그러니 이분들에게는 매순간 매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지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리 짙은 먹구름도 싹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여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그 순간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반가움과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분의 발을 붙잡고 막 경배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살이 힘듭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염려 걱정 끊이지 않습니다. 각종 질병과 연약함이 우리에게 괴롭게 다가옵니다. 가뜩이나 힘든 이 세상. 근데 이제는 코로나19까지 팬데믹이 찾아와가지고 와, 정말 암울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어떻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귀결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생의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 기독교 영화입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더군요. 굉장히 좁은 그러한 이 범주의 영화가 이 정도 본 건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봤겠죠.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부활 그 증거,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 그 증거, 한마디로 부활의 증거를 찾아가면서 찍은 그런 로드 다큐멘터리 무비입니다. 근데 영화가 딱 시작을 하면 이런 자막이 딱 올라갑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꾼 한 사람. 그러면서 천정은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천정은 씨는요, 2012년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에서 시작해가지고 온몸으로 이 암이 번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좌절을 해요. 암 이전의 생활, 아, 기독교? 아, 난 싫어, 싫어. 그렇게 딱 칼 자르듯이 기독교하고는 딱 잘라 살아가고 있던 인생인데 절대적인 절망에 직면하니까 절대자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몸부림과 절규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때까지 고통과 신음과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던 이 천정은 씨의 삶에 감격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항암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도 항암치료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얘기 들어보면 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어떤 분 이야기한 게 정말 너무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어떤 대장암 그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받던 분하고 제가 이제 악수를 했는데요. 전에는 부들부들했는데 손이 거칠거칠해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그 손바닥이 껍질이 그냥 다 일어났습니다. 이 손의 껍질이 얼마나 독하면, 얼마나 괴로우면. 항암 받으신 분들이 막 한두 차례만 받아도 막 구역질 때문에 못 먹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이 천정은 씨 항암 치료를 무려 80번을 받았습니다. 80번을.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항암 치료 몇 번 받았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고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세가지고. 그 고통을 겪는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만남과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한 그 기쁨이 그 아픔과 괴로움을 극복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기만 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소위 부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절망을 했었는데, 아, 이제는 오히려 내가 이 암 때문에 주님 만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이분이 기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부르시면 가고 남겨두시면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가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가지고 그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을 해라. 거기서 날 볼 것이라고 말을 해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낙후되고 외진 곳입니다. 이방 땅과 접경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별로 살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유대 땅이고 그 위쪽이 사마리아고 가장 북쪽이 갈릴리. 그러니 이 갈릴리에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빽 있는 사람 안 가는 겁니다. 겨우겨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운 땅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잖아요. 또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무대로 하셔서 이방 땅 접경을 넘나드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주 무대입니다. 아울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 하셨고 또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갈릴리에서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씀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관한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으로.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후의 일은 사도행전 강의 때 우리가 다 살펴봤죠. 이 제자들,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아가 땅끝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의심 많은 도마, 아 예수님 나는 못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나 못 봤어, 내가 그 찔린 창자국을 뚫린 손 만져보지 않고는 나 못 믿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가 또 후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의심 많던 도마가 심지어는 인도,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단지 오늘 이 하루 부활주일 기념하여 드리고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송 부활에 관한 거 몇 번 올려드리고 정성껏 예물 부활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끝! 여러분,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삶의 자리, 그것이 학교면 학교, 일터면 일터, 사업의 현장이면 사업의 현장, 가정이면 가정, 자녀 양육이면 자녀 양육, 우리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 부활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꽉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이고 세상은 적대적이고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절대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절대 희망인 부활을 이루었다. 내가 너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약속으로 준다. 그리고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너에게 힘을 줄 거야.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요, 침미준이라고 침례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침례교 목회자들이 모이는 뭐 컨벤션 같은 건데요, 여기에 그 침례교회에서 파송했던 한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그때 이렇게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선교대회 비슷하게 하면서 간증을 들었던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했던 발표들은 이 off the record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된 그러한 내부적인 내용들을 그분들이 이제 쭉 간증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공개가 된 거예요. 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세례를 줄 때 세 가지를 자기가 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세례 주기 전에요. 두 번째,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 신앙 때문에 당신은 중국 정부로부터 직업을 박탈당하고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다 끊어져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예라고 대답할 때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이 직면할 실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슬람 선교를 합니다. 그때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섯 명의 무슬림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평생 무슬림 신앙 가지고 살아가던 이 젊은이들 여섯 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분명히 영접하겠습니까? 여섯 명이 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라고 한 그 사실 때문에 이 정부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도 당신은 예수님 끝까지 믿겠습니까? 여섯 명 모두가 다시 한번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섯 명 모두가 6개월 후에 그 정부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던 중국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 여섯 명의 이슬람권
청년들, 그뿐만 아니죠. 여기서 한 시간이면 가는 휴전선 너머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그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극복했고 또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뭐, 아, 기도 응답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막 어떻게 복을 받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이. 그럼에도 어떻게 그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 암울한 환경, 그 억압과 죽음의 상황들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그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기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토록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 중에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부활신앙 하나 붙잡고 모든 압박과 핍박과 환란을 너끈히 감당해 나가는데, 같은 부활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가 뜨뜻 미지근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